자녀에게 열쇠를 맡기는 부모님들이 있다면 앞으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상대로 열쇠를 빼앗아 집을 턴 20대 여인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류호성 기자입니다. 남구의 한 놀이터. 여느 때처럼 아이들이 3, 4, 5 짝을 지어 놀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집 열쇠를 갖고 있는 아이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형은 CNN 다니고 부모님은 직장 다녀서 저가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해요. 오늘 경찰에 덜미를 잡힌 27살 이모 여인은 엄마 심부름을 왔다며 노는 아이들을 안심시킨 뒤 열쇠를 챙겨 집을 털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이 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600만 원 상당의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그냥 엄마 친구라고 그랬어. 애들은 가재상하고다 그랬어. 돌려줬어요. 이에 따라 경찰은 되도록이면 어린아이들에게 열쇠를 맡기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외출할 때는 보호 능력이 없는 어린이에게 열쇠를 맡기는 것보다는 아파트 경비실이나 관리실이나 이웃 어른에게 맡겨. 일부 몰지각한 어른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천진난만한 아이들까지 범죄의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호성입니다.